보양식으로 유명한데요. 향긋한 봄 내음 때문일까요? 나물을 캐기 위한 손길들이 아주 분주합니다. 취나물, 삽주싹, 뭐 혼잎 그런 거지 뭐 산의 나물이. 푸르른 봄 기운 머금은 향에 이끌려 다음으로 도착한 곳은 바로 전통시장. 곳곳에서 봄나물들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다 어머니 다 채취하신 거예요? 예. 아주 삽주싹에서 보통 못이 돼서부터 뭐 다 뭐 안 뜯은 게 없지. 주로 엄나무순, 오가피순. 주로 이제 약재순이죠. 지금 한참 나오는 거. 지금이 아니면 제철 봄나물 맛볼 수 없잖아요. 맛은 기본이고요. 영양소는 물론 골라 먹는 재미까지 있습니다. 나물이 최고예요. 옷순이 제일 좋은 걸 나물 중에서. 취나물 이런 거. 취나물. 다들 좋다는데 어디에 좋습니까? 봄나물에는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어서 봄철에 충곤증을 예방하고 나른함과 피로를 해소해 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잃었던 식욕도 되찾아 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얼마 전 한 시골 마을에서 봄나물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었습니다. 저희가 환자분 만났을 때 호소하시는 증상들이 어지러움, 메스꺼움, 구토,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팔다리 마비와 혈압 저하까지 나타났습니다. 마을 사람들이 봄나물을 먹고 응급실까지 실려갔다고 하는데 대체 이 마을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? 나물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이런 건 줄 알고 뜯어다가 먹는데 이제 초가 들어갔던가 봐요. 같이 삶아갖고 데쳐서 먹다 보니까. 7명의 주민이 독초를 봄나물로 오인해 섭취한 사건. 바로 이 풀을 나물로 착각해서 나눠 먹었다고 하는데 쑥과 닮은 듯한 이 풀이 독을 지니고 있었다고요. 봄철에는 원추리 나물이나 자리곰과 같이 자연 독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요. 지난 10여 년 동안 식물의 자연 독성 때문에 식중독에 걸린 환자는 320여 명으로 보고되면서 봄철 3월에 집중되는 현상이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독초를 식용 나물로 오인해 섭취하는 식중독 사고. 이미 한참 오래전부터 매년마다 끊임없이